2년 전 무마 아웅산 묘소에서 날아온 뜻밖의 비보로 온 국민이 느껴야 했던 슬픔과 노여움이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순국 외교 사절들의 합동 추도식이 국립묘지 현충관에서 엄수됐습니다. 추도식은 종교의식에 이어서 훈화와 분향의 순서로 진행돼 님들의 충혼을 기렸습니다. 랭군 아웅산 암살 폭파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솔직한 시인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기만성과 비인도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순국 외교사절 17분의 고귀한 넋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땅이 꺼지는 듯한 비통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나 갖가지 봉사활동 등을 펴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